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7년 10시 15분 11시 46분입니다. 전면에 보시는 게 GS의 공동 경비구역의 오픈 세트로서 명필름과 영화 진흥의 공동 제작에서 2000년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실제 판문점을 대상으로 세밀한 고정작업을 거쳐 실물의 약 80% 크기 9억 원의 비용으로 만들어진 세트는 수십 배에 달하는 흥행 수익을 알려주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JSA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면에 보신 이제 자유의 집. 네. 1965년 9월에 전통적인 팔각정 형태로 우리 측에서 건립되고 30년 동안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 각종 지원시설로 활용됐다라고 있습니다. 북쪽에 이제 판문각 쪽이고, 지금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서 뭐 도보로 이동하면 1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JSA에 신청을 해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동경비구역을 가봤을 때 느낌을 다 재현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영화 촬영소에서 나왔던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막 제일 우리가 인상 깊는 공동경비구역에서 군사분계선을 모자가 바람에 너무나 떨어지자 오경필 중사가 이를 주워 먼지를 털고 건네주고 마침 일본 사진 기사가 사진을 찍자 이수혁 병장이 그를 제지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영화에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역시 실제 이제 저희가 GSE를 가봤을 때는 뭐 요 안까지는 실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영화상의 촬영상이다 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이 되고요. 역시 과거에 이제 그 촬영장 세트로 썼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뭐 이래가지고 좀 초라한 그런 모습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우리가 현재 있는 이 분단의 현실에 나와있는 공동경비구역에 이제 있는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시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촬영 장소로서 활용이 많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가까운 곳이니까 멀지 않은 곳이니까 가족들과 연인들과 한번 와서 촬영장 세트라는 또 그런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쪽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